자, 오늘은 처음으로 건초 먹이를 먹여보겠어요. 자, 이리 오네요. 네, 먹고 있어요. 오, 엄청 잘 먹어요. 오늘 처음으로 딱딱한 먹이 대신 오늘 마트에서 사온 7,000원짜리 마른 채소, 야채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를 지금 먹여줬는데, 처음으로 먹여줬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예. 너무 귀여워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애완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워낙 쿵쿵거리고 막 이래서 저를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너무 잘 먹어요. 예.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유 있으시면 이런 애완토끼를 한 마리씩 집에, 그래서 1가구당 1토끼 이렇게 기르시는 건 어떤지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잘 먹고. 그리고 뭐 전에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얘들은 똥이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기르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주인을 좀못 알아보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좀 친해지면 분명히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먹이를 더 줘볼까요? 자, 먹이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말랐어요. 말라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산에서 이런 걸좀 갖고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일단 줘보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사실 뭐 강아지가 뭐밥 먹는 것보다 토끼가 이렇게 이런 걸 먹는 게 훨씬 예쁘지 않은가. 왜냐면 애도 작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금 뭐온지 3일 됐는데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나름의 안도를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애완동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 또 아프고 또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이러면 또 걱정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3일 차인데, 일단 뭐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아유, 너무 예쁩니다, 지금. 예, 조금 더 가까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저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를 좀 도망갑니다. 예, 저만 보면 도망가고, 오지 않는데,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얌전하게 먹고 있긴 하네요. 일단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토끼 아직 이름 못 줬지만, 이 토끼와 함께, 이 토끼가 뭐한 8, 9년 산다고 하는데, 그때 동안이라도 긴밀하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잘 먹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도망가지 않고. 뭐가 이렇게 맛있는지 신기합니다. 먹는 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여유 되시면, 저도 뭐 이거 얘가 4만 원? 4만 원준것 같아요. 토끼 중에 미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그런 토끼예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이 커질 것 같진 않고, 뭐 커지면 어떻습니까? 뭐 같이 뭐 사는 거죠. 어차피 이제 한 식구가 됐는데. 안 도망가고, 원래는 저를 보기만 하면 도망갔는데,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귀엽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